하이크는 날뛰고 사마염은 저에게 떨어지고 사신이여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폐하, 신에게는 아직 용의 화신 샌드박스 게이밍의 가오가 있사옵니다. 적에게 사마염이 있든 우리에게 사마염이 있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오? 그건 사신의 눈 이화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신 오승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또 이렇게 사신의 눈 2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화 주제는 샌드박스 게이밍 경기 중에서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하는 장면, 그리고 유리했던 상황에서의 승기를 더 확실히 굳히는 장면, 이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전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드래곤이죠. 화염용을 무려 3마리나 차지한 KT, 그리고 일방적인 킬스코어로 전체 골드 4,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KT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오브젝트의 주인을 결정하기 위해 시야 싸움이 치열한 두 팀, 그리고 이어진 한타가 두 팀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는데요. 먼저 파이크가 유령 잠수로 은신 후 유미와 함께 망자의 물살로 접근합니다. 궁극기로 주요 딜러들인 자야와 르블랑에게 데미지 압박을 가하려고 했지만 자야는 파이크의 기습을 예측하고 저항의 비상, 르블랑은 왜곡으로 깔끔하게 회피해냅니다. 이후 자야는 기쁘름이 연계로 속박을 걸고 돌아온 르블랑이 바로 데미지를 같이 넣어주면서 파이크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였던 초시계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물론 측면에서 제이스가 같이 견제를 해주면서 KT가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신경쓰이게끔 만들었죠. 여기서 잠깐 르블랑의 스킬 콤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왜곡으로 모방 왜곡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R, Q, W, E 그리고 다시 모방 왜곡으로 돌아오는 가장 안정적으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르블랑의 분신 때문에 KT의 주력 챔피언들이 오히려 시선이 앞쪽으로 더 끌리게 됩니다. 이후에 파이크의 초시계가 끝나는 것에 맞춰 만발 예비군 조커의 럭스궁이 제대로 적중하고 동시에 서밋의 제이스와 온플릭의 리신이 전장에 난입하여 아지르를 마크해주는데요. 이때 아지르가 진입하는 리신을 궁극기로 밀어내면서 제이스와 함께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피넨이 전멸 궁극기로 들어오게 된다면 뭉쳐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조커가 럭스의 빛의 속박을 적중시키면서 케넨의 진입 타이밍을 한번 끊어냅니다. 이후 역습에 나선 스맵이 르블랑과 리신 쪽으로 전멸 궁극기를 쓰며 들어오지만 르블랑은 센스있게 왜곡으로 빠져나갔고 더 이상 생존할 방법이 없었던 리신만 죽게 됩니다. 그 이후 르블랑이 환상적인 EWQ 스킬 활용으로 케넨을 잡아내고 혼자서 KT의 3명을 잡아둔 서밋도 수호천사로 살아나면서 불리한 상황에서의 한타를 유리하게 마칩니다. 이후 럭스가 아지르에게 잡히게 되지만 역으로 3명이 잡히고 바론까지 샌드박스가 차지하면서 골드 차이를 무려 700골드 차이로 좁히게 됩니다. 흐름이 샌드박스에게 넘어간 이후 장로 한타에서 대승하며 결국 샌드박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상대방의 이니시에이팅을 제대로 맞받아친 샌드박스 게이밍의 좋은 한타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샌드박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샌드박스가 3화염을 챙긴 상황인데요. 전체 골드도 7,000골드 차이로 샌드박스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드래곤이 건물 철거와 오브젝트 사냥에 도움이 되는 대지용이었기 때문에 양팀은 필사적으로 드래곤 시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샌드박스는 완벽히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드래곤 강가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딱 잡고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상대가 뭉쳐있는 걸 확인한 온플릭이 빠르게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케넨은 마치 궁극기로 들어갈 것처럼 페이크 모션만 취합니다. 왜 와이? 서밋 선수는 이 타이밍에 바로 궁극기를 시전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스트의 드레이븐 위치가 딜 호응이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주요 CC기 스킬들이 사용되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만약 먼저 들어갔다면 상대방의 역 CC이기 때문에 오히려 케넨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천천히 브라움 궁극기만 연계하면서 상대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상대의 진영이 갈리면서 순간 케넨은 궁극기를 써서 상대의 주요 딜러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후 케넨은 탐켄치를 잡아내고 앨리스와 이즈리얼을 전장 이탈시키게 되죠. 상대 니코와 레넥톤이 침착한 스킬 활용으로 세주아니를 잡고 후퇴를 시도해보지만 이후 승기를 잡은 드레이븐이 추격을 시도하면서 더블킬을 기록, 유리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굳힙니다. 이후 예상대로 대지용을 샌드박스가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상황을 유지하면서 결국 1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KT전을 교훈삼아 좋은 각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승리를 굳히기 위해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팀 딜러가 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침착함이 돋보였던 한타였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의 기회를 보는 선수들의 끈기 있는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샌드박스 게이밍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샌드박스 게이밍의 1위 소식을 기원하면서 사신의 눈 또 만나요!